예스 탑. 예스 탑.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역사적인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12월 9일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날이 저물고 있는데요. 한 달 넘게 광장을 빛낸 촛불은 국정농단 청와대뿐만 아니고요. 무능한 의회, 그 대의민주주의의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권자를 대리한 정치권은 결국 시대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간 많은 국민들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과 동시에 대통령 스스로 파괴한 헌법 질서를 원상복구시키는 일,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인데요. 앞으로 몇 개월,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맞을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국 전망,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여야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해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각각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외교 국방 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요.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안건도 탄핵소추안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3시 29분에 투표가 시작됐는데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54분에 네. 투표가 종료됐죠. 한 30여 분 만에 했는데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포함해서 재적의원이 300명인데 299명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경환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높은 의외로 높은 숫자가 나왔죠. 네. 가결이 투표율 찬성률이 78.3%. 그러니까 가결이 234표, 부결이 56표, 기권이 2표, 무효 7표. 그런데 그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이 62표가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이 결과로 이야기를 하면은 광장의 촛불이 네.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를 하나를 더 썼다. 그 역사의 장을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28표가 있어야 된다. 네. 30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두 배 이상을 넘겼네요. 새누리당에서만. 네. 자, 이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고요.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기간에 또 특검 수사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12년 전. 2004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때는 탄핵 반대 여론이 한 70% 탄핵 반대 여론이 그리고 네. 이제 청와대 관저에서 탄핵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날 때까지 네. 그 다른 요인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12년 뒤에 운명이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었는데 좀 다 그 지금 대통령은 이 탄핵 그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간 6월 6일까지 돼 있는 헌법재판소 기간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앞서 그 오후 5시쯤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라 그러죠. 했는데 네. 이 본인의 불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잠시 좀 말씀드리면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12년 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탄핵이었는데 그전엔 사실은 여러 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의 박정희 네. 대통령의 딸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탄핵 이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그 천막 당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른바 그 당시 한나라당을 구하고 당명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네. 거쳤는데 제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 건데 탄핵으로 사실은 떴죠. 떴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12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탄핵으로 그 네.
탄핵을 받은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겪게 된 거죠. 지금 뭐 박사님 말씀하신데 전 소름이 돋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최근에도 이 당시 12년 전 이 노무현 탄핵에 참여했던 당시 박근혜 의원의 영상이 TV로 많이 또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는 사학법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야당이었는데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12년 후에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의 앞날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정치 분석을 하는 여러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득표수가 몇 표가 나오겠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국 주도권까지 갈릴 것이다. 어제도 얘기해 주셨죠. 라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죠. 네. 일단 친박계는 몰락.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무방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전국 주도권은 비박계로 넘어가는데 이 탄핵안 투표 이후에 이정현 대표가 본인은 당장에 사퇴를 안 하겠다.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얼핏 비춰지기는 이제 목리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 친박계들이 어떤 당 내부에서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권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네.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당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외적 환경 요인은 굉장히 친박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 국민들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닌 게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황교안 총 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른바 당정협의라든가 정부 여당의 국정공백을 초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할 일이 많은데 네. 이런 거를 정기국회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다 본인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국민들의 화살이 새누리당의 아주 차가운 시선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친박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손 놓고 나가진 않을 것이다. 당내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네. 이거 뭐 보통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대책 위 체제 전환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야권도 향후 전국 대응 방식을 놓고 이제 좀 분명한 이견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좀 이 엇박자가 지금 있는데 지금 뭐 갈까요? 탄핵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1차 관문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지금 입장차가 다르죠. 추미애 대표 즉각 사퇴를 하라. 황교안 맞아요. 권한대행 체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탄핵대로 해서 이 헌법재판소 절차를 보자. 그 이유 중에 속내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죠. 네. 사실은 지금 여야 잠재적 그 대권 후보, 이른바 잠룡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진용이 다 갖춰졌다라는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신문이나 TV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수록 늦춰지기도는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일부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을 목표를 놓고 볼 때는 일단 제일 앞상서에 가는 특정인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좀 세력 균형의 한 형태인데 견제를 할 필요인데 잠재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이 탄핵은 탄핵으로 끝나야지 이거를 뭐 지금 내각 총사퇴를 하라든가 당장에 물러나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당 내부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밀고 가려는 힘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제하는 힘, 여기다 제동을 걸려는 힘, 힘의 충돌들이 일어나고요. 여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내부 싸움이 벌어진 상황은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자, 사실상 이 탄핵 가결은 넘어갔지만 헌재 판결의 시점은 아직 모릅니다. 뭐 최장 180일인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더 빨리 내릴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시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언급을 했죠. 본인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헌재의 그
네, 판결에. 판결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역시 좀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네.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좀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진영을 끊었기 때문에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만약에 오늘 당장 퇴임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했다라면은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 내년 2월에 대선 이제 그럼 네. 제일 유리한 진영 고지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가 되겠죠. 물론 현재로서는요. 네. 그런데 이것이 최장 180일간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180일인데 지금 234표 78.3%의 압도적인 가결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의 압박이 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가 서두를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크다라고 해도 1월쯤에 결론을 내서 인용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60일 내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3, 4월 벚꽃이 막 필 때 대선을 치러야 되죠. 네. 이런 부분이 되면 여러 가지 여야 잠룡들한테는 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내년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차기 대선 윤곽이 거의 네.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네. 거죠. 상반기 중에. 자, 탄핵 열차는 이제 국회역을 통과해서 헌재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권력 의지들의 충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꼭 한 가지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권자는 국민이고 차기 권력도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바라보는 눈들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에이,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